안녕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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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신 분이니까 모르겠어요. 일단 접속이 되니까 접속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오늘 할 게임은 바로 우리나라 마지막 희망이라고 불리우는 로스트 아크 클로즈 베타입니다. 근데 접속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뭐야, 캐릭 만들어져? 로스트 아크는 MMORPG고 스마일 게이트가 만들었고 오늘부터 4일인가 5일 동안 클베를 시작하는 게임입니다. 뭐 전사, 격투가, 가너, 바드 가 있는데 난 바드는 관심 없고 5일 동안에 거쳐서 뭐 여러 캐릭을 해볼까 생각 중인데 일단 첫날은 거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레벨이 되면 이렇게 전직도 가능한 상남자예요, 캐릭. 저는 일단 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만들어지는지 볼게요. 지금 원래 오후 4시부터 가능한데 커스터마이즈는 뭐 이런 식으로. 이거 간지다. 나 이거 해야겠다. 캐릭터 회전, 주민, 주마워. 나 닮았네? 피부색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역시 상남자는 흑형이지. 아니야, 백형 할 거야. 피부 윤기도 있네요. 뭔지 모르겠다만. 머리 역시 머리는 시뻘게 해야 돼. 머리 윤기. 흑발은 별론 것 같아요. 백발? 장식 이런 식으로 의상 입어보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입네요. 이거 엑스컴에 아루콘 닮았는데. 아루콘 아니야 이거? 일단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되나? 되네. 뭐야, 오후 4시가 아닌데 만들어지네요? 뭐지? 되네? 개념 게임이라 그건가? 지금부터 의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봅시다. 최근 포트리치에서 주민들이 납치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배후에는 악마의 힘이 담긴 루비아이라는 물건이 있었죠. 루비아이의 힘에 사로잡힌 아이시만 박사 연구기지를 폐쇄하고 납치한 사람들이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드 사이언티스트로만 더 이상 그 사악한 힘이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 루비아이를 탈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허, 일단 이동은 마우스 오른쪽으로 이동하네요. WASD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마우스 왼쪽이 공격이고. 이거 프로비거든요? 우리나라 게임이에요. 일단 튜토리얼을 진행해 봅시다.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데? 됐고. NPC 근처에서 G를 눌러라. 듣던 대로 분위기가 어마어마한걸? 이게 풀업이에요. 무기를 준비해놨다. 자, 상호작용은 아이고 G키를 누르면 된다. 이거 보여드릴까요? 자, 어서 성능을 시험해보라고. 이거 왜 옵션 설정이 없죠? 뭐 초반에 게임 켰을 때 제가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풀업이거든요. 아무튼 풀업입니다. 아이템 창을 열어서 장착을 해라. 마우스 오른쪽으로 에코온에 마우스 좌클릭이나 C를 눌러라. 역시 곤충은 이 잠깐만, 얘 맥글이 아니지. 왜 이렇게 곤충 연사가 빨라요 이거? 굉장히 빠른데? 꽤 쓸만하지 않아? 그래픽이 좀 다운 된 건가? 영상에 비해서?
에콘 알파 베타 감마도 만들어 두었다. 봉인함을 회수하라. 개인적으로는 마우스 왼쪽에 이동 키면 좋겠는데, 이거 하나만 설정할게요 여러분들. 기본 이동이 변경 불가야? 어허, 여러분들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다 되게 만들 수 있어. 우리는 이래서 게이밍 마우스를 써야 됩니다. 왜 변경을 못해? 로어 로스트 딱 쳐놓고 게이밍 마우스의 힘을 보여주겠어. 역시 우리는 게이밍 마우스를 써야 돼요. 언제나 그래왔듯이 우리는 게이밍 마우스로 통일한다. 폴링 레이트는 됐고, 마우스 1버튼을 이제 2버튼을 마우스 버튼을 마우스 버튼 1버튼으로 바꾸고, 그리고 요거를 마우스 2버튼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은 마우스 왼쪽이 이동이고 마우스 오른쪽이 공격이 된다. 이래서 우리는 게이밍 마우스를 사랑하고 아껴 써야 됩니다. 아우 헷갈려. 잠깐만요, 이러니까 키가 헷갈리는데. 됐다. 마우스 왼쪽이 이제 이동으로 바뀌었고요. 역시 게이밍 마우스 이 맛에 쓰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짜집으면 돼. 굉장히 컨트롤이 편해졌군요. 큐 스킬을 이용해서 스킬을 쓰세요. 오, 이거는 그냥 게이밍 마우스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컨트롤 패널로 해제하면 되니까 긴장할 건 없어. 얍. 큐 스킬이 하나 생겼죠? 나선의 추적자. 마우스 위치에 회전하는 핸드건을 던져 최대 204의 데미지를 줍니다. 뭐 거다하면은 대표적인 게 던파 아니겠습니까? 던파의 그 레인저 스킬인 더블 거노크였나? 기억이 안 나네. 그런 느낌? 마나 감지기가 있을 거야. 걸리면 경보가 울릴 테니 가급적 피해서 가라고.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뭐 이미 때렸는데요. 아 이거 뭐 회피기 없습니까 이거? 아 뭐 조패 그냥 뭐 있나? 패면 되지. 피도 별로 안 나네요 여기다. 투독. 아 이거 사가리가 있네요. 에이 몰라. 상남자는 그런 거 없다. 나나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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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 출신 유저로서 스킬 잡았어 지서. 아 끊어치기 멋있어. 얘는 왜 근데 공격이 안 돼요? 엄마. 나름 사운드는 나쁘지 않은데. 레벨업. 다음은 보안 관제실이로군. 통로를 따라가다 보면 나올 거야. 한번 써봅시다. W 스킬. 오. 오. 확실히 제가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거너가 스타일리시해. 난사 스킬이에요. 전방의 난사. 이 던파랑 비교하면 편할 것 같아. 던파도 전방 난사가 따로 있거든. 스페이스가 회피라고요? 어 진짜네? 기억샷. 어, 회피기까지 얻었더라. 보안 관제실에 도착했나? 입구 근처 차단벽은 스위치로 해제할 수 있어. 음흠. 관제실은 용병이 지키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간단한 퍼즐 같은 거. 뭐 이게 퍼즐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왜 데미지가 안 들어가죠? 사거리가 안 돼요. 이럴 수가. 웁스.
스턴도 걸리는구나. 이게 마우스 시점이 약간 애매한 것 빼고는 괜찮은데 이 사거리가 좀 고자예요. 근데 사거리가 약간 고자야. 그리고 아이템을 얻었다. 아이템은 G키로 먹는 것이다. 이거 뒤로 백스텝 할 때 회피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없지? 해제. 아 여러분 잠깐만 화면 좀 다시 잡을게요. 미안한데 잠깐만 기다려줘요. 요걸로 잡아야겠다. 미안. 됐어. 왜냐면 우리 사랑스러운 유튜버들이 채팅 안 올려준다고 또 극딜맥이거든. 됐! 원거리 캐릭이 공격하기 편하니까 약간의 페널티일 수도 있겠죠. 사거리 같아. 아니면은 이게 전직을 하면은 데빌 헌터라는 스타일리시한 캐릭이랑 중하계 캐릭이 있어요. 블래스터라고. 앞쪽에 터를 설치돼 있는데. 블래스터라는 애가 사거리가 될 수도 있어. 옆. 헛. 이런 시시한. 촉. 하이만의 연구사. 아이만이구나. 중앙 관제실 통로는 열쇠가 있어야 갈 수 있어. 오른쪽 실험실을 지나. 일단 전체적으로 더빙은 돼 있네요. 여긴 아니야. 대부분은 더빙이네. 이것도 아니고. 이거 막타를 자기가 마우스로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 수상한 비커가 있다고? 그건 혹시 이봐 사람들이 같이. 그건 안 되네요. 서둘러. 이게 한번 설정해 놓으면은 그대로 날아가네요. 타겟팅이. 뭐야 이거? 내가 마우스를 건드려도 뭐 없네. 아니? 아이히만 박사가 생체 실험을 한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군. 관리하던 녀석이 열쇠를 갖고 있을 거야. 멋있어. 조작감이요? 그냥 클릭 뭐 이런 게임을 디아블로를 많이 해서 그런가? 긴가민가 하네요. 아직은 좀 더 해보고 얘기해보죠. 뭐 튜토리얼이니? 뭐 타겟팅을 잘해야 되는 게 그게 실력일 수도 있어요. 아이 놀래라. 깜놀이야. 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입니다. 저라고. 캔슬은 안 되네. 캔슬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답답한 느낌은 없어요. 그냥 무난무난한데 약간의 타격감은 모르겠고 거느라서 근접이 아니다 보니. 사고로 죽. 아 사거리 조로.
야, 근데 이거 피할 수 있는 스킬이니? 헐. 아! 저 녀석도 백스텝을 해? 저는 녀석. 새로운 스킬을 얻었습니다. 물약 획득 장착. 퀵솔렉에 자동으로 장착이 됩니다. 세 번째 스킬. 수르탄. 파이어 인 더 홀. 얻었군요. 난사는 레벨업하면 배울 수 있겠죠? 뭐 초반이니까 아이템을 장착해 봅시다. 이게 룩달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잠시만 한번 모습이 바뀐지 보죠. 아유 좀 멋있는데 이거? 응? 어떻게 껴요? 낀 거야? 아 이거 기본 룩이 똑같네. 아 룩이 똑같아서 그렇네요. 옵션만 다르구나. 아 클로저 베타는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진행이 돼요. 하루에 8시간. 주말인 좀 12시간인가? 그럴걸요? 좀 더 길걸요? 그러니까 총 5일 동안 클베를 해요. 대들군, 아이히만 박사의 연구실이야. 아무래도 아이히만 박사는 오 통신 상태가 이상한데? 이봐, 내 말 들리나? 이봐, 내 말 들리나? What's up? 나의 보물을 노리고 여기까지 온 여기까지 온 거니. 뭐 이게 예뻐 이게. 그분 할배가 예뻐요? 세상을 바꿀 것이다. 나 아이히만의 연구 세상을 바꿀 거란 말이야. 이게 초반 영상이네요. 알아들었 나의 손에 알아들었으면 저와 우프. 와 이거 잡아야 돼 진짜? 낯선 힘이 두려운가? 오늘 너 또한 나의 제물이 될 것이다. 난 나의 깡토로를 믿어. 내가 원조 겜잘비지. 너 또한 나의 제물이 될 것이다. 아! 건반진 예세야. 죽으라! 따세인! 한 대 맞은 거네. 애교로 봐주세요. 이게 루비 아이. 그 디아블로보다는 타격감 좋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악마 사냥꾼 타격감 없거든요. 제가 디아 악사를 진짜 많이 했는데 악사보단 나. 제가 디아는 부두술사랑 악사만 했는데. 루비아이를 체내에 흡수했나? 야, 이봐, 이제 들리는 거야? 걱정했잖아. 제가 디아블로 악사를 가장 재밌게 했을 때는 확산탄 악사일 때. 이제 복귀해. 오늘은 두 점에서 한 엄청 옛날. 아 상자의 봉인. 아 그때가 제일 재밌었어.
뭐 습격악사 이런 거 재미가 없더라고요. 확산탄이 제일 재밌었어. 이번 의뢰는 뭔가 자, 드디어 튜토리얼이 끝나고 마을로 왔군요. 파비안에게 대화를 걸어봅시다.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두 번은 못할 일이로군. 잠입의 기계병사에 뭐 어찌됐든 끝나서 다행이야. 그렇군. 게오르크도 온다고 했다. 연구소에서 죽은 사람들의 명단. 일단 뭐 레벨업 위주로 막 그냥 다 스킵하고 가는 것보다는 클베니까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이제 나중에 뭐 재미를 느끼는 부분을 찾을 수 있게 좀 천천히 진행을 해볼게요. 그냥 뭐 스토리도 좀 보고 다양한 이제 서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소들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총장 쳐가고 아이템 비교도 이렇게 되고 뭐가 좋은지. 등급도 있네요. 사망자 가족에게 소식을 전달하라. 뭐 미니맵 보는 기능은 없나요? 소지품, 캐릭터 정보, 어빌리티, 원정대, 스킬북. 아, 이렇게 스킬 레벨을 올릴 수 있고, 스킬 레벨업이 트라이포드가 아까 그 속성이었죠? 요거는 나중에 되나 보군요. 퀘스트 저널, 메인, 위치 보기는 안 되네? 메달 현황, 메뉴. 지금 보면은 환경 설정 보면은 풀업으로 돼 있죠. 보시면은 탭 눌러보라고요? 아하. 아니 어떻게 나보다 더 잘 알아? 여러분 게임 해보셨어요? 어떻게 알고 있지? 쩔어. 이럴 수가. 동생을 잃은 마을 주민. 동생을 찾으셨다고?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어디서? 말도 안 돼. 아니야. 다들 더빙은 돼 있네요. 없어요. 그렇군요. 제 동생을 잡아낸 기계들이 아직 마을 주변에 서성이고 있어요. 이게 직업별 마을인가 봐요. 처음에는 이제 각자 마을에서 시작하나 보다. 계속 나중에 모이나 보다. 큰 마을에.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죠? 일어나요. 고도화 경험치를 얻었습니다. 아이 희만의 흔적을 추적하라. 마을 사람들과 대화하여 정보를 얻어라. 맙소사, 사람들을 끌고 간 게 아이 희만 박사였다고? 웬만한 NPC들은 다 더빙이네요. 배경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뭐 무난한 그래픽에 무난한 그 색감? 저기 밑에 아직 있던데? 폐기물 처리장에 저 기계들은 대체 뭐죠? 길을 막고 있는 기계들 좀 어떻게 해줘요? 기계 파괴. 기계들이 마을 안까지 들어오다니. 그리고 저는 이 게임을 그나마가 아니고 좀 높게 평가하는 게 MMORPG로 나왔다. 전 그걸 좀 높게 봐요. 설마 이거 유저들끼리 경쟁해야 돼 지금부터? 고철이 안 나온다. 설마 이게 처음 시련인가? 야 이거 막타 안 때리면 안 주나 보? 주나? 아 주네. 안 돼! 아 이거 같이 때리면 퀘스트네요. 아 다행이다. 오! 개념 퀘스트네. 막타가 아니라 그냥 때리기만 해도 같이 잡은 걸로 쳐주네요. 개념 퀘스트 인정합니다. 아니, 한 대만 때려도 인정해줘요. 아이 개념 퀘스트 좋아. 그래 이렇게 해야지. 그 모 게임 보면은 그 뭐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뭐 검은 머시기 그 있잖아. 그 데저트 그 사막 그거 그 막타 때리려고 개 욕은 안 할게요. 아무튼 난리 부르소를 쳤거든요.
와, 그 초반 마을에 그 뒤질 뻔했는데 블레스도 그렇고 결국 이름을 다 말해버렸고. 어? 여기도 뭐 잡아야 되네. 로저가 춤을 춥니다. 우. 아하. 게우르크가 의뢰인에게 보수를 받아올 거야. 아이템 먹음. 시계 광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가봐. 어, 더 좋은 아이템을 먹었습니다. 약간의 공격력이 늘어나는군요. 남자의 로망은 쌍권총 아니에요, 여러분? 대검인가? 이건 뭐 개춘가? 캐리언님 어서 오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쌍권총이 좋아가지고 제가 던파 랭킹 24등일 때 레인저로 찍었거든요. 아주 먼 옛날 던파 랭커일 때 레인저가 쓰레기일 시절에. 벌써 임무를 마친 거야? 전 쌍권총의 로망이 있습니다. 역은 여전하군. 이제 의뢰인을 만나서 전달. 스토리는 다 볼게요. 이번 의뢰비는 아주. 아, 저격도 그렇지. 스나이퍼. 한잔하고 있으라고. 화질 나쁘지 않죠, 여러분. 화질 좀 더 올라갔을 텐데. 설정 좀 해볼까? 뭐야? 흑염룡이 부활한 거야? 이게 무슨? 아, 내 왼손에 흑염룡이. 다들 도망쳐! 뭐야, 사원의 구슬 조각이야? 처치. 이? 컨트롤. 따닥 따닥 따닥. 컨트롤. 자, 하이. 따다다다다다. 왠지 열심히 피하는데 다 맞는 느낌인데. 멋있게 처치. 따다다다다다. 우스. 아, 스턴 걸렸어요. 이게 무슨 모바일 게임입니까? 근데 모바일 게임도 요즘 그래픽 좋은 것 같긴 하던데. 확실히 모바일 게임이랑 비슷한가? 그래픽? 요즘 모바일 게임 장난 아니던데 생각해보면. 그곳에서 떨어지십시오. 비치오. 대현자가 나타났군. 오호. 이 힘은 고대의 강력한 마군 단장 중 하나인 일약한의 영혼이. 근데 요게 좀 작아 보이나요, 여러분들? 뭐 대사 창이라든지 그런 게 UI가 좀 작아 보이나? 이 봉인함에 가두었지만 그 힘이 너무 강력해서 내가 창모드라서 그런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작아 보여요? 혹시 UI를 바꿀 그 좀 할 수 있나? UI 크기 조절 같은 기능은 없네요, 아직. 세세하게 그런 것까지는 없네. 그런 거 있잖아요. MMORPG에 또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해야 되나? 요런 이제 인터페이스를 자기 원하는 대로 막 다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웬만한 게임들은. 아직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루비아이에게 현혹당하지 않다니. 강한 정신력을 가지셔. 내가 좀 정신력이 강해. 저는 지혜이신 힐라비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일리아칸의 시체가 유실되었습니다. 소멸뿐 꿀, 쇠락의 심장, 그리고 일리아칸의 눈인 루비아이. 루비아이 마성은 생명력을 흡수하여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조차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물건이 되어버렸군요. 루비아이를 봉인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 저희 비밀은 나의 힘이 필요하다. 사체를 모으는 일. 알았어. 난 주인공이니 구해주겠어. 봉인 의식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공격은 마우스 왼쪽, 이동은 마우스 오른쪽. 뭐 C키로도 공격이 됩니다. C 아니면 마우스. 스페이스가 회피.
따로 WA